사건 사건이라고 아세요? 이제 세월호 참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하면서 보상금 운운하고 시체파리로 폄훼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천명 뜻이 아니네요. 4월 16일 세월호 6주기입니다. 공교롭게 선거 며칠 전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파동이 터져나왔어요. 우연히 이런 악재가 터진 겁니까? 아니면 미래통합당의 구조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사고였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고든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또는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성의 영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감정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야 됩니다. 네. 그걸 건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히 30, 40대 여성들, 특히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세월호 때 얼마나 다 같이 울었습니까?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한 채 본청으로 향합니다. 세월호 때 얼마나 다 같이 울었습니까? 세월호 때 얼마나 다 같이 울었습니까? 박 대통령은 옆에 있던 세월호 때 얼마나 다 같이 울었습니까?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인사를 받으며 미소까지 보였지만 끝내 유가족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에 처음 갔을 때 눈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 눈물샘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율신경이에요. 내가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울 수도 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슬픔이 차오르면 저절로 눈물샘이 자극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진도체육관에 와서 안 울 수가 있어요? 끝내 유가족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애도의 표현을 하나도 안 하는 대통령님. 저희 손으로 뽑아서 저희 자식을 죽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진도체육관에서 왜 안 나죠?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어떤 분들의 그 감정적인 그 영역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를 갖는다. 근데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차명진 후보는 그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한 분이에요.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차명진이 옳은 말 했는데 왜 그러냐. 차명진이 옳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세월호 쓰리썸 사건이 허위다, 조작이다, 그러면 저는요, 정치 딱 떠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요, 중앙당, 경기도당, 서울시당, 자유기회시판에 차명진 살려라. 뭐 수천 통이 올랐는데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 차명진이 옳은 말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었거든요. 뭐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이럴 줄 알았었거든요. 좀 차명진이가 조금 부적절했지는 모르지만 취지는 옳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차명진이 옳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팩트. 예. 네. 팩트를 얘기하는데. 저 나와 있네요. 네. 팩트를. 통합. 아주 체질이, 네. 투쟁의 체질. 아유, 그렇죠. 그리고 광장의 체질. 네. 그리고 문재인하고 코앞에서 맞짱 뜨는 거. 문재인 코피 터뜨리는 것이 원래 체질인데, 지금 아주. 아주, 예. 뭐, 근데 뭐. 입단속단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근데 그분을 부적격으로 처리를 안 하고 공천을 한 것 자체가 원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명진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공천을 주는 그 당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기자가 물어보더라고. 당신 왜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인터넷 언론 인용했냐. 내가 그랬지. 나는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지만 언론이 분단하기 때문에 아, 난 그런가 보다 한다. 마찬가지다. 그 언론이 인터넷 언론이고 그거 기사가 세월호 쓰리썸 사건 기사가 좌파 언론이야. 아, 네. 그럼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들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철학, 세계관, 가치
그 사람의 의식, 인생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 훨씬 악성이죠. 단순히 표현이 거칠거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 있는 감정 상태,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부 야당 의원들만 걸음을 멈추고 유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아쉽네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네. 아,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하고 코앞에서 맞짱 끄는 거. 세월호 권력을 이용하는 자들을 이번에 정식 문재인, 박원순, 박주민 이런 자들한테 갇혀있단 말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우상이 되어서 네, 네. 본인들의 몸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못 견뎌서 일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 내가 이거를 폭로했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짐승은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 줄 아는 인간과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극히 약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차명준이 전문용어로 따옴표 치고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공격적 성향이 있으면 문재인하고 코앞에서 맞짱 끄는 거 문재인 커피 터뜨리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오잖아요. 연쇄살인범이. 아니 체질이 예. 투쟁의 체질. 아니 체질이 예. 투쟁의 체질. 아니, 그리고 광장의 체질. 예. 그리고 문재인하고 코앞에서 맞짱 끄는 거. 연쇄살인범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오잖아요. 연쇄살인범이. 사회를 바꾸는 힘은 악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하면 사회를 못 바꿔요. 총선 개표가 오늘 오전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악해져야 힘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진짜 큰 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든 힘이라는 것은 지금은 모두 다 최종 결과인데요.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180석, 통합당과 한국당이 103석을 확보했습니다. 진짜 큰 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든 힘이라는 것은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국회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작지만, 약하지만 선한 마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압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한 마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착한 가운데 힘이 세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